러시아 정계의 수장 7일 총대죽여 우크라이나 가서 전사하면 천국 간다. 개떡 같은 소리로 이단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세계 대전 때 히틀러와 교황청의 은밀한 거래.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건 로마 가톨릭, 협정을 맺는 교황과 나치 관료. 히틀러 당시 실수를 했던 로마 교황청과 같이 러시아 정계에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 정계의 수장 우크라 가서 전사하면 모든 죄 씻길 것. 우크라 가서 전사하면 구원받을 것. 러 정교의 수장 문제의 발언.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다가 죽는 러시아 군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정말 개떡 같은 소리죠.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정교의 수장. 우크라 가서 전사하면 모든 죄 씻길 것.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해온 러시아 정교의 수장이 최근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력이 떨어지자 참전을 부추기고 신성시하는 발언을 내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현대판 이단이 탄생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가 국민을 상대로 연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종용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큰 기독교 교단 동방 정교회 소속으로 러시아 국민 대다수를 신도로 두고 있죠. 외신에 따르면 키릴 총대주교는 지난 25일 모스크바 인근 교회에서 이루어진 한 강론에서 만약 누군가 소명에 충실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죽는다면 그는 희생의 버금가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한다며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예수에 비교하는 역대급 망언을 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키릴 총대주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이후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 러시아의 침공을 서방과의 성전이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한 이후에는 예배 도중 참전을 독려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동원령이 발표된 21일 용맹하게 전쟁터로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죠. 국제사회 종교계는 7일 총대주교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산하에 있던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난 5월 7일 총대주교의 전쟁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이 지속되는 한 7일 총대주교를 만나지 않겠다며 푸틴의 복사, 미사에서 사죄의 보조를 서는 동자를 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죠. 영국은 지난 6월 7일 총대주교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유럽연합도 6차 러시아 제재안 초안에 7일 총대주교를 포함시켰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푸틴만큼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일본으로 이약될 것 같습니다. 똘끼 푸틴과 7일 총대주교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